이 사람은 그 뭐 미스 트롯에서 1등을 하고 지금 뭐 핫한 가수죠. 송가인 사주입니다. 양력으로 뽑아봤는데요. 양력 시일이 맞는 것 같고 시간은 유시로 저는 봅니다. 아마 유시가 맞을 거예요. 이 사주는 유시가 맞을 거다 저는 확신합니다. 이제 이 사주는 이제 통변을 할 텐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사주 상당히 좋은 사주입니다. 이 사주 굉장히 좋은 사주예요. 자, 갑목이 자월에 태어났어요. 갑목이 자월에 태어나가지고 그대로 봉기가 투관돼서 올라와서 격을 만들었는데 격은 정인격이라는 격이 됩니다. 자, 이 사주에서 이제 갑목이 자월이면 굉장히 추울 때거든요. 추울 때인데 조가 시급합니다. 그래서 동수 불능 생목이라는 말이 있어요. 겨울 물은 이게 얼음이에요, 얼음. 얼음은 얼음이 얼기 때문에 수신물을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주는 사주가, 조가 안 알아지면 사주가 꽁꽁 얼어버린 그런 사주인데, 조가 이 병화에서 조를 맞춰줬다. 이게 이제 식신인데, 이 조후용신입니다. 일단은 병화가 자기 장생지에 뿌리를 박으면서 병화가 힘이 있어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용신의 역할을 충분히 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송가인이는 이 조용신이 누가 된, 누구냐면 이게 이제 아버지예요. 이거는 어머니예요. 저한테 이제 아니 연주는 원래 할아버지 할머니고 월주가 부모고 일주가 나와 배우자고 시주가 자식인데 왜 당신은 고전을 무시하고 고전에서 얘기하는 걸 무시하고 왜 연주를 부모로 보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무리 고전에 그렇게 나와있다 하더라도 기본 베이직은 똑같지만 응용은 시대에 따라서 달려야 되는 겁니다. 예전에 왜 할아버지 할머니를 옛날 고전에 넣어놨느냐 하면 예전에는 웬만하면 3대가 같이 살았어요. 3대가 같이 살던 시기에는 할아버지 할머니의 영향이 굉장히 컸단 말이죠. 저 역시도 할아버지 할머니와 같이 살았기 때문에 할아버지 할머니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으면서 자랐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대는 그렇지 못한 겁니다. 할아버지 할머니의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보기 힘들단 말이지. 그럴 경우에는 시대에 맞춰서 통변을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게 맞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 동영상을 들어보시면 거의 일목요연하게 그 얘기를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텐데 그럼 월주는 뭐냐? 월주는 그 사람이 태어난 환경을 의미합니다. 환경을 의미한다. 그 다음에 일주는 나와 배우자를 의미하고 시주는 자식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주에서는 이 부모의 영향, 엄마와 아버지의 영향이 이 사주에서는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갑목이 일간이 자기 근록을 어머니 자리에서 뿌리를 내리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이 송가인을 받쳐주는 든든한 지원군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버지는 나의 추운 그 사주를 따뜻하게 대표해주는 그러한 온돌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아버지 역할이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이 사주를 본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 변화가 없었다면 이 사주는 굉장히 사주가 조우가 안 되기 때문에 조우가 안 된 사주는 성격이 돼도 별 볼일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성격된 데다가 조용심까지 모든 게 다 갖춰진 사주는 큰 인물로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될 수 있는 그런 사주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어요. 자, 대운은 육대운인데 이 자원이기 때문에 굉장히 힘이 늦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주는 대운수를 한 수를 늘려서 판단할 게 맞습니다. 자, 일단 근본은 그렇게 보죠. 자, 그러면 감옥이 자기 진토에 통근한 것 같지만 이 통근처가 사실상 수로화해서 이 사주는 인성이 대단히 강한 사주입니다. 또 유금에 또 시험을 받아요. 유금에 시험을 받기 때문에 이 사주는 진로 학금을 할 것이냐 자진 수국을 할 것이냐 물어보는 분들이 있는데 이 사주는 삼합은 육합보다는 훨씬 더 합력이 강하기 때문에 이 사주는 진유합을 하는 게 아니라 자진합을 한다 이렇게 보시고 유금은 금생수 해주고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지는 그대로 금생수 수생목으로 아주 지지끼리 충돌하지 않고 편안하게 흘러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자, 천간은 충을 했습니다. 자, 천간은 충을 했는데 충을 한다고 해서 사주가 나쁘고 충을 안 한다고 해서 좋은 사주냐 이렇게 보는 관법은 맞지 않다. 이 사주는 충할수록 좋은 사주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자, 일단 격이 정해졌어요. 정인격이라는 격이 정해지면 이 사주가 과연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이 사주를 가지고 자기가 자기 역량을 발휘하고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자기가 자기 이름을 빛낼 수 있는 그런 사주인가 아닌가를 판단을 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사주는 이 진토가 유일한 재성인데 이게 수로화함으로써 이 사주는 결론적으로 무죄사주가 되어버렸다. 무죄는 일반적으로 업부에서 얘기하는 무죄사주는 당신은 돈도 없고 하니까 당신은 절대 돈 없고 이 세상 살면서 조심조심해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격국에서 얘기하는 것은 무죄사주도 수천억 재산가에도 있고 격이 성격되면 얼마든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사주는 재물이란다. 무죄일 재가 없을수록 좋은 사주야. 그래서 이 사주는 이게 수로화함으로서 무죄사주입니다. 무죄사주. 아주 깔끔하게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 이유는 제가 좀 이따 설명을 해드리고, 정인격의 성격 요인, 파격 요인을 일단 한번 따져봐야 되겠다. 자, 정인격에서는 첫째는 비견급제를 용신한다. 비견급제를 용신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재성이 귀신이기 때문에 귀신을 깨줄 수 있는 비견급제. 즉 말하자면 갑목 을목이 이 사주에 있는 것은 좋은 사주에 해당이 되는데 일단은 첫째 정인격 사주들은 비견급제를 제일 먼저 내가 가져올 수 있는 용신으로 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두 번째는 정관을 용신합니다. 이걸 갖다가 관과 인이 서로 갇혔다. 다 갇혔다 해서 관인, 옛날 사람들은 관인상전이라는 말을 붙여놨어요. 자, 세 번째는 편관을 용신하는데 이거는 조건이 따른다. 조건이 뭐냐면 사주의 식상, 지금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이걸 용신인데 정인격이 격이 정해주면 이게 용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용신인데 이거는 지지에서 찾는 게 아니고 천간에 있어야 돼. 천간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지에서 찾으면 용신은 지지에서 찾으면 안 된다. 이유는 뭐냐면은 용신은 자 천간과 지지는 역할이 다릅니다. 천간은 양이면서 움직인다고 해서 활동한다. 지지는
꾸미면서 아주 가만히 있다. 정말 고요하다 그랬단 말이죠. 그러면은 용신이라는 게 썰용자, 썰용, 써먹어야 된다. 일하는 일을 시켜야 되는 입장인데, 가만히 앉아있는 놈도 가지고 일을 시킬 수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용신은 천간에 움직일 수 있는 놈, 일할 수 있는 놈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용신은 반드시 천간에서 찾아야 돼요. 지지에서까지 다 찾아내면은, 용신을 지지에서까지 찾아내면은 성격된 사주가 너무 많아. 다 잘 먹고 잘 사는 사주가 된다 이겁니다. 그러나 성격된 사주는 제가 분석을 해보면 전체에서 한 30%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한 20%는 뭐 그냥 격만 있는 경우, 20, 30%는 그렇고, 나머지 30%는 한 파격 사주로 힘든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주들로 구성이 되어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반드시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모든 것들은 천간에 있는 걸 의미하지, 지지에 있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식상이 있으면 이게 무조건, 조건 없이 성격된다. 식상이 없으면 일간 포함해서 비극과 인성 둘 다 가하면 바뀝니다. 자, 인성이 강하면은 일간이 강해지는 것은 맞아요. 그렇지만 그걸 분리해서 생각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비견급제가, 비견급제와 인성과의 관계에서만 따져봐라. 그래서 비견급제가 더 많고, 인성도, 비견급제도 강하고, 인성도 같이 강하면, 편관을 용신하면 힘든 삶을 살게 되는 파격사주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네 번째는, 식신도 용신하고 상간도 용신할 수 있겠다. 그러나 상간을 용신하는 사주가 훨씬 더 좋은 사주가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다섯 번째는 재선도 용신하는데, 재선도 용신할 때 제가 허탈, 제가 그냥 뿌리도 없이 허탈하거나 아니면은 해야 용신한다. 재성이 인성보다 강해버리면 파격이에요. 인성하고 비슷해도 파격이에요. 반드시 재성이 인성보다 훨씬 약해야 돼. 훨씬. 왜? 이유는 뭐냐면 재성을 인성을 이길 수 있는 조건이 제거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훨씬 약해야만이 쓴다. 자, 그 다음에 인성이 합하고 남은 것이 길신이면, 길신이면 됩니다. 고전에서는 인성이 합을 하고, 인성이 합을 하고, 인성이 합을 했다는 건 뭐냐, 연간과 월간끼리 합을 했다는 거지, 월간과 시간끼리 합을 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한 칸만 떨어져도 합을 안 한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연간과 월간이 합을 하고 남은 거 하나, 남은 거 하나는, 하나가 길신, 재성이 됐던, 관성이 됐던, 정관이 됐던, 식신이 됐던, 그 다음에 또 인성이 됐던, 이걸 이런 게 남으면 성격이 됐다. 자, 그 다음에 인성 혼자 경우는 정인격은 반드시 정인을 남겨둡니다. 자, 정인격, 경은 정인격인데 편인이 혼잡됐다. 그러면 거의 파격에 가깝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식상과 재성이 있으면 둘 중 하나를 정리하라.
둘 중 하나를 정해야 됩니다. 이유는 뭐냐면 재성이 약해도 식상의 샘을 받으면 재성이 강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둘 중 하나를 정리해야 됩니다. 자, 이것 중에 한 개라도 항목에 해당이 되면 그 사주는 성격된 사주로서 사회적 역할을 자기가 충분히 감당을 하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재물과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재물과 또 명예를 축적할 수 있는 그런 사주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사주는 어디에 해당이 되느냐? 바로 이 3번 항목에 해당이 됩니다. 정립되게 편관이 들어왔는데 식신상관이 있어서 이 사주는 무조건 성격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정인격의 특성. 정인격의 특성은 음악, 미술, 예술, 문학, 이런 쪽에 뛰어난 두각을 발휘합니다. 그 다음에 남을 가르치는 일도 잘 맞습니다. 이 사주는 특히나 예술적인 재능이 더 뛰어나는 건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인성 하나만 있어도 예술적 재능이 뛰어나는데 이 사주는 식신까지 겸했어요. 식신도 예술적 재능이거든요. 그리고 대단히 머리가 비상합니다. 머리가 비상하고 아이디어도 풍부하고 그 다음에 순발력이 뛰어납니다. 그때그때 임기응변 이걸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 이런 게 순간적으로 굉장히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예술가로서 쓸 수 있는 것은 다 나타났다. 이거예요. 다 나타났다. 이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대성할 수 있는 조건을 갖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대성할 수 있는 조건을 갖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사주는 정인격의 편관도 강해요. 자, 편관이 자기 양인에 통관했어요. 자, 인성도 자기 근록에 통관하고 이 진토까지 합쳐가지고 인성이 또 대단히 강합니다. 이 조용식 병화도 역시 인목에 통관해서 강합니다. 또 여기서 샘을 받아서 동수불령 생목이지만 지금 병화가 이게 조용신으로서 물을 녹여줬기 때문에 충분히 수생목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졌다. 그래서 일간도 강하고 격도 강하고 용신도 강한 전형적인 출세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다 갖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운로를 한번 볼게요. 운로를 보는데, 자, 기의 대운은 괜찮습니다. 자, 기토가 이 재성이 와가지고, 정인 개수를 극하고자 하나, 기토가 오면 갑목하고 합을 할 것 같지만, 개수 때문에 일간과 합이 잘 안 돼요. 합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안 되긴 해도, 기토가 하나 들어온다고 해서, 이 개수가 기토한테 무너질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토가 아주 허탈하기 때문에, 이런 운은 좋은 겁니다. 자, 무술 대운은, 이 술토가 또 병화에 묘지긴 해도 병화의 통근처를 만들어주고 있고 무토대운 이 사주는 17세부터 22세 이때는 운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7, 8, 9, 10, 11, 21세네 자, 이 운은 자기 마음대로 잘 안 됐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자, 개수가 들어오면서 무토가 들어오면서 이 개수하고 합을 해버렸어요. 무토가 재성이 들어왔는데 무토하고 합을 완전히 하기는 좀 어렵네요. 또 갑목이 극을하기 때문에 이 경우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때도 그냥 무난하게 그냥 지나갔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제가 보니까 네. 그렇긴 해도 얼쩍지근한 건 있어요. 이와 같이 이런 경우는 합도 약간 하면서 이게 갑목에 극도하기 때문에 제대로 합은 안 되지만 개수 입장에서는 뭔가 자유롭지 못한 그런 상황에 얽매있기 때문에 이때는 조금은 나쁜 눈으로 보진 않지만 조금은 이때는 마음대로 안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술토 괜찮고요. 정화 병화는 이게 조용신이 조용신이기 때문에 들어올수록 다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유대운, 유대운에 이제 와가지고 이때 떴는데 유대운 기해년에 떴어요. 자, 이때는 경금이 이 용신이 자기가 힘을 받았어요. 그럼 왜 하필 기해년에 떴느냐? 기토가 와가지고 개수를 극하고자 하나, 이 개수를 극하고자 하나, 기토가 아주 허탈하면서, 물론 인목에 조금 통은 안 하지만 허탈하면서, 해수가 또 들어와가지고, 이 인성의 힘이, 자기 기억이 굉장히 힘이 세지면서, 기토가 극을 하러 들어왔지만, 제대로 극을 하지 못하는 이런 환경에서 뜨게 됩니다. 그리고 용신이 강해지고, 그래서 이런 운도 굉장히 좋은 운에 들어갔다. 그래서 2019년은 기회가 온 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같은 맥락으로 병신대운 좋습니다. 자, 을미, 이런 운들은 여기 비견급제에 해당이 되거든요. 비견급제 용신에 해당이 돼요. 이때는 또 용신해라서 천간으로 오는 건 괜찮은데, 지지미토는 토목수해서 개수의 힘을 좀 빼는 경향이 있어. 이때는 조금 주춤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미토가 물론 병화의 토목체가 만들어지면서 또 조용신을 하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천간의 개수가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때는 좀 활동성이 좀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봐야지, 근본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운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자, 이런 운들은 여기 비견급제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좋은 운이고, 4호 이런 운들은 조용신이 천간으로 오고 또 지지로 연속해서 들어와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더더욱 아름답습니다. 그걸 갖다가 옛날 사람들이 뭐라고 해놨냐면, 그 고전에 고서에 보면은 유정하다고 했습니다. 자, 이 개수에는 또 인성이 또 강해지거든요. 그래서 격이 또 강해지니까 좋고, 이제 77세 임진대운은 안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안 좋다. 이유는 뭐냐? 임수가 들어옴으로써 인성이 혼잡돼 버렸다. 그럼 임수를 제거를 해야 되는데, 임수를 제거를 할 만한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이때는 벌써 70대 후반, 거의 80다 돼가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사주가 을로가 아주 잘 가고 있어요. 잘 가고 있기 때문에 녹론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다 갖춘 여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뭐 남편도 괜찮은 남편을 얻을 것 같아요. 이유는 뭐냐면은, 이게 진토가 기신인데 자기 스스로가 수로 하여졌어. 그래서 격에 도움을 줬기 때문에 결국은 남편도 뭐 괜찮은 남편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내년에 경자년이거든요. 내년에 경자년인데, 아, 지금 제가 34살이라고 한 거는 뭐냐면은, 지금 아직 저는 제가 경자년을 내년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우리 이 학문은 입춘이 지나야 제대로 해가 바뀌었다고 보기 때문에 아직은 기해년으로 판단을 합니다. 입춘은 언제 오느냐? 2월 4일 날 입춘이 오는데, 양력으로 2월 4일 날 입춘이 옵니다. 양력으로 2월 4일 날 입춘이 오는데, 입춘 절입 시간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계산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농작물도요, 입춘이 지나면 그때부터 나무도 물을 빨아올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입춘 전에 똑같은 가지를 가서 입춘 전에 한번 딱 꺾어보면 물기가 별로 없어가지고 똑딱하고 부러지는데,
입춘이 지나고 나서 2월 한 5월쯤 가서 딱 가지를 뿌리틀어보면 그때는 벌써 나무가 물을 빨아올리기 시작했기 때문에 물기가 있는 그런 나뭇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자연의 신비예요. 그래서 사람은 하늘과 교감하지 않지만 자연은 항상 하늘과 교감하면서 이 생명을 이끌고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경자년은 또 보세요. 2020년도 대단히 좋은 해다. 이거야. 대단히 좋은 해다. 굉장히 활동성도 뛰어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 역시 이 계수에 자기 근록이 들어왔다. 이게 키포인트 이사주는. 이 계수만 안 깨지면은 아무 문제가 없는 사주야. 계수만. 그래서 계수만 깨질 일이 없어. 무토, 기토가 들어와도 너무 허탈하고 힘이 없기 때문에 이 사주는 계수가 깨질 일도 없는데다가 또 이 계수가 도우는 자기 근록이 내년에 경자년으로 들어왔다. 그 다음에 또다시 편간이라는 용신이 또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 또 송가인의 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추정을 하고 볼 수가 있겠다. 이렇게 통변을 할 수 있겠습니다.